그러던 어느 날. 저 아버님, 이제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아닌가? 아, 새로 들어간 프로젝트가 좀 중요한 거라서요. 그래. 그렇지. 전쟁이 나도 자기 맡은 일은 해야지. 다녀와. 예, 아버님. 명재 씨 주말에도 출근을 하는 걸 보니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기로 한 모양인데요. 잠시 후. 핸드폰도 두고 갔네. 아,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간 영재 씨. 휴대전화가 없으면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 법하지요. 근데 지금 이 건물에 나무도 없는데요. 아, 나몰래 들어오면 먹을까. 근데 나몰래는 못 들어와요. 네, 알겠습니다. 예. 혜리 씨가 영재 씨 휴대전화를 갖다 주려 온 모양인데 참 이상합니다. 회사 간다는 사람이 대체 어디 간 거야? 영재 씨 대체 어딜 간 걸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 갔다 와? 어? 저기 회사에 웬일이야? 딱 걸렸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 뭐 숨기다 걸린 사람처럼. 숨기긴 내가 뭘. 뭐 했는데 그럼? 왜 회사 이제 도착하는데? 혹시 나 몰래 딴 여자 만났어? 아이, 날 뭘로 보고. 알았어, 솔직하게 말할게. 나 사실 시험 봤어. 시험? 무슨 시험? 그게. 네? 시험을 봤다고요? 이거. 자기가 공무원 시험을 왜 봐? 설마 직장을 그만두려는 건가요? 아버님한테 절대로 안 들켜야지. 절대로. 우리 팀 에이스 이영재 사원. 아닙니다 부장님, 에이스라뇨. 에이스지. 우리 팀 지난달 프로젝트 실적 오른 거 절반은 이영재 씨가 해낸 거잖아. 앞으로 잘 좀 부탁합니다. 아, 예 부장님. 이 회사에 아주 제 뼈를 묻겠습니다. 이제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인 영재 씨. 회사 관둘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영재 씨 그럼 공무원 시험은 왜 봤던 겁니까? 그런데 이게 다 뭔가요? 각종 시험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는 영재 씨. 대체 이게 무슨 꿍꿍인가요? 그렇게 속을 알 수 없는 행동이 계속됐지만은 영재 씨는 오히려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네가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대리 달았네. 어? 축하해. 고마워. 다 덕분이지 뭐. 에이, 덕분은 네가 열심히 한 걸 또 회사에서 알아봐 준 거지. 이제야. 나중에 수빈이 한 통 내. 응? 그래. 축하해. 어, 고마워. 그날 밤. 자. 한 잔씩 질 하지. 자네 사위 덕분에 술 한 잔 얻어 먹네. 응? 이 친구 오늘 우리 한 잔 먹이고 또 자랑질도 얼마나 하려고. 아이고. 아이, 자랑질. 그냥 받쳐 받쳐. 그래. 사위의 승진 소식에 두어 씨도 신이 났습니다. 아이고. 이런 자리에 사위가 빠질 아버지. 수 없죠. 아이고 우리 사위 왔구나. 예. 어. 자 여기 어른들한테 인사부터 할게. 인사 받기 일어나 둘. 자, 차렷! 경례! 청소! 서! 청소! 바로! 앉지? 자, 인사도 끝났으니 이제 두호 씨, 사위 자랑할 차례지요? 우리 사위로 말을 할 것 같으면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어? 그 신의 직장? 그렇지, 바로 그거야. 딱 들어가서 또 3년 만에 이렇게 대리를 승진을 갔다가... 잠깐만, 자네. 나 어디서 본 적 없나? 예? 글쎄요. 야, 야. 우리 사위 육군 나왔어. 넌 해군 있잖아. 아니야. 군대에서 말고. 아, 그 얼마 전에 그 공인중개사 시험 칠 때 내 옆에 앉지 않았어? 맞지? 시험 보러 왔었지? 아, 이게 뭔가 오해를 하시는... 아니야,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뭘. 시험 시작하자마자 바로 엎드려 자는데 내가 어떤 놈인가 유심히 봤다니까. 야, 이 사람들 참
대기업병인 사람이 무슨 시험을 쳐? 자네가 말했구나.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아닐 것 아니긴 이 사람아. 아니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나 정신 말짱해. 영재 씨는 왜 남몰래 자꾸 이런저런 시험을 봤던 걸까요? 영재 씨가 아직 신입이던 때 영재 사월 이런 짓 따위로밖에 못해! 죄송합니다. 저기요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잘 좀 봅시다. 예? 잘 좀 보자. 예, 잘하겠습니다. 가지고 다시 와. 회사 생활이 녹록치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영재 씨. 그래서 언제 승진하냐. 미래만 전념해서 남보다 빨리빨리 승진하고 싶었던 그의 야망에 방해로 여겨지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비군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받느라 일 못 가고 그래서 회사에서 잘리면 제 인생 책임져 줄 겁니까? 그래서 이영재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해 각종 꼼수를 썼던 것입니다. 야, 당신 너 미쳤어? 하지만 이런저런 꼼수를 써도 그의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다리 부러진 거 아니에요? 씨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자 각종 시험 응시를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20차례나 연기했습니다. 이런 그의 꿈수는 결국 들통났고 법원에서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는데요. 씨는 20차례 모든 시험에 실제 응시했다며 훈련을 고의로 미룬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시험에 응시한 것에 비춰 그 목적이 예비군 훈련을 불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씨의 경우와 같이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를 고의적으로 일으키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빨리 안 들어. 하나, 둘. 똑바로 안 가라. 이걸 내가 사위라고 예비군 훈련 가서 못 받은 거 오늘 다 받아? 잘못했습니다, 장인어른. 아니 근데 일이 중요한 거는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깟 예비군 훈련 때문에 제가 뭐? 그깟 예비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그깟 거라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의 의무를 지켜야지. 오늘 그 썩어빠진 정신 싹 고쳐 죽겠네. 자, PT-8번 준비. 예? 아버님 뭐해? 그 8번만 빼줘요 제가. 결국 그렇게 만천하에 드러난 그의 꼼수. 국민의 의무는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를 피하려고 꼼수를 부린다면 더 큰 탈이 나게 마련이지요.